기도라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와 마음을 열고 사랑을 주고받기 위해 만든 하나님 자신의 아이디어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만든 아이디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들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너무나 소중한 은혜의 채널이에요. 골방에서 하나님이 기도하는 우리에게 그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마음껏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고 부르면 벌써 하나님은 우리 앞에 계십니다. 우리를 만나십니다. 그리고 스바냐 선지자가 3장 17절에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중에 거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으로 우리 앞에 그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자시라. 그 하나님이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우리를 보시면서 잠잠히 사랑하십니다. 마음으로 우리를 진정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시면서 보는 것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이 골방에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을 만나는 게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사람만 쳐다보고 살면 못 살아요. 여러분 24시간 일주일 365일 매일 사람만 상대하고 인생을 산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숨이 막혀 못 살아요. 답답해 못 살아요. 마음의 상처 때문에 견디지 못합니다. 우리는 인간보다도 더 위대한 존재를 자주자주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가끔 올려다 보아야 합니다. 그분을 만날 때 우리가 치유받습니다. 그분을 단둘이 만나 그 놀라운 사랑을 내 마음에 가득히 채울 때 내 눈에 눈물을 씻고 다시 한번 웃으면서 세상을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람만 보면 안 돼요. 세상만 보면 안 돼요. 우리는 그렇게 하면 마귀가 됩니다. 결국 세상 사람과 조금도 다름이 없는 천한 존재가 되고 맙니다.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그를 만나야 됩니다. 그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맛보아야 합니다. 그 맛으로 그때 얻는 능력 가지고 우리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입니다. 한 인생을 살면서 남녀가 사랑에 빠져서 연애할 때만큼 행복한 때가 없잖아요. 그때 그 연애를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는 사람이 있어요? 대리 연애를 시키는 사람이 있느냐고요? 없죠. 진정 사랑하는 사이에 사랑을 주고받는 그 기쁨을 다른 사람에게 부탁해서 대신하라고 하는 법이 있나요? 없죠. 우리는 그런 것을 남에게 시키지 않습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흠뻑 젖어 봅니다. 그 하나님의 크시고 전능하시고 성실하시고 자비로우신 그분의 모습 앞에 우리 모두가 나 자신을 잊어버리는 흥분과 행복을 맛봅니다. 그 일을 남에게 맡겨요? 남에게 맡기면 안 돼요. 가끔 보면 저를 왜 기도 많이 해 주십시오 하고는 자기는 기도 안 하더라고요. 그럼 대리기도 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 그 바보예요. 기도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그 행복과 그 기쁨을 왜 남에게 빼앗기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우리가 살아가야 될 세상 너무나 험악한 세상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람만 보고 살 수 없어요. 가슴이 터져요. 세상만 쳐다보고 신문만 쳐다보고 살지 마세요. 우리 그렇게 살다가는 모두 짐승되어 버려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고 그 음성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참기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면서 또 하나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면서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8절 봅니다.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다 같이요.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하나님이 다 아세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이 잘 알지 못하시기 때문에 무언가를 알려주는 무슨 수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르기 때문에 내가 계속 말을 해가지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고 또 하나님께서 알 수 있도록 설득시킨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너무나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시편 139편 4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없나이다. 그렇죠.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이 모르는 게 어디 있습니까? 멀리서도 우리의 생각을 다 헤아리고 계시는 분이고 태초부터 마지막까지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 모르는 거 어디 있어요? 다 아시죠?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이 잘 알지 못하는 것 알게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에 무슨 슬픔이 있는지 아세요? 내 안에 있는 상처가 무엇인지 아세요? 내가 그에게 지금 말하고 싶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 알고 계세요. 나에게 필요한 것 말하지 않아도 그분은 다 알고 계세요. 그러므로 똑같은 소리를 자꾸 반복하면서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전도서 5장 2절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 말을 하지 말라는 것도 말도 아니에요. 말을 반복하지 말라는 말도 아니에요. 한마디를 해도 내 모든 전심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뭐냐? 내가 말을 많이 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는 수단이 아닙니다. 기도는 뭐냐? 기도는 뭐냐? 오히려 거꾸로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기를 원하시는 것을 주시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수단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하늘에 있는 모든 것 하나님이 그냥 항상 주시면 좋겠지만 천만에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안 하세요. 내가 주고 싶은 거 어떻게 주면 좋을까? 그래서 우리에게 유익한 하나님의 선물을 주시는 방법으로 기도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 알면서도 계속 기도하래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요? 내가 원하는 거 손에 아무것도 없어요. 아직도 내 환경도 바뀌지 않았어요. 그러나 놀랍게도 계속 골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보면 내 자신이 변해버립니다. 내 자신이 변해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인자하심과 그 긍휼하심에 나도 모르게 사람이 바뀌어버리고 생각이 바뀌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체험했더니 지금까지 다오다오하면서 욕심부리던 것이 나도 모르게 사라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처럼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기도해버립니다. 그러면 하나님 오냐 알았다 내 뜻대로 할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설득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내 자신이 기도를 통해 변화받아야 됩니다. 변화되면 평범한 것들이 비범한 것으로 바뀌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자주 일어납니다. 짧은 외마디 기도가 놀라운 위력을 나타내는 일들을 우리는 가끔 체험합니다. 이삭과 같이 하나님은 골방에서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면서 우리 보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이 두 가지 사실 안에 기도의 중요한 본질이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고 골방을 자주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는 줄을 알고 계시는 줄을 알지만 내가 왜 기도해야 되는가를 여러분이 깊이 인식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기도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면 얼마든지 흘려보낼 수 있는 시간이지만 하나님을 꼭 만나야 돼. 골방에 가서 하나님과 만나서 내가 은혜를 받아야 돼 하는 마음을 갖는 사람은 아무리 세상이 요지경처럼 돌아가는 바쁜 환경이라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운전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골방 기도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골방 기도는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은혜의 샘입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기적의 현장입니다. 여러분, 골방 기도는 우리의 공허함을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채우고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대신하며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공급받는 축복의
채널이 된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의 모든 삶이 항상 골방에 계시는 하나님과 주파수를 맞추고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우리가 힘입고 이 세상을 살면 우리 모두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어떤 슬픔도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는 천상을 나는 거룩한 주의 백성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골방에서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여러분, 애통한다는 것은 나의 부족함을 느끼고 마음에 안타깝게 느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내가 성령이 충만하지 못함으로 애통합니다. 다른 사람은 성령 충만해서 막 방언을 하고 은혜 속에 깊이 들었는데 나는 성령 충만하지 않고 방언도 말하지 못하고 이래서 마음이 애통해지면 나도 성령 받아야 되겠다고 무지무지한 각오를 하고 그냥 애통해가지고서 앉아도 기도하고 서서 기도하고 막 집에서도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면서 부르짖으면 대번에 성령 받아요. 성령 받고 방언 말하고 마음의 위로가 넘치는데 애통하는 마음이 없어가지고서 다른 사람은 뭐 성령 받고 방언을 하든 말든 뭐 나는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아직은 뭐 괜찮다. 애통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그런 은혜를 못 받죠. 그런 은혜를 못 받으니까 위로가 없죠. 다른 사람이 그 하나님께 깊은 은혜 받는 그 위로가 없이 얕은 물가에서 찰싹찰싹 하는 것에 발만 적셨다가 나오지 깊은 은혜 속에 헤엄치는 이런 체험을 못하는 말입니다. 애통하지 않기 때문에 요사이는 남자들도 여러분 피부관리를 잘해야 직장에 취직이 된대요. 첫 인상이 나쁘면 아예 그냥 면접시험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자들만 화장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 화장이 굉장히 유행을 하고 또 남자 화장품이 날개 돋친 듯이 팔리고 있어요. 이건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옛날에는 화장은 여자만 하는 줄 알았는데 요새는 남자들이 가서 쌍꺼풀 하고 남자들이 피부 미용하고 뭐 마사지하고 뭐 온갖 것 다 해요. 왜? 처음 인상이 좋아야 취직을 한대요. 그래서 자기의 좋은 인상을 가지겠다는 애통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어찌하든지 여자처럼 골드 그림도 바르고 자꾸 누르고 하고 아침에도 좋은 피부 관리에 그걸 바르고 면도도 깨끗이 하고 옷도 매몹시 입고 그러고 나가서 직장을 구하고 인터뷰도 하고 그렇게 해야죠. 남자라고 해서 아무렇게나 해서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제가 우리 교회 있지만은 우리 남자 교육자들도 많고 남자 직원들도 많지만은 내가 볼 때 언제나 머리도 흔들어 놓고 막 수염이 이렇게 깎지 않고 수염이 지글지글하게 나와 있고 얼굴이 말이지 어디 또 저 노동자로 갔다 왔던 것이 그냥 가죽처럼 돼 있어가지고서 이렇게 오면은 별로 안 좋다고. 인상이 별로 안 좋아. 제트 오는 게 별로 환영스럽지 못해. 그러나 남자라도 아주 몸 관리를 잘하고 참 얼굴도 참 허옇고 잘 관리를 하고 이렇게 나오면 쳐다보기에 괜찮다고. 너 몸 관리할 줄 아는 거라. 자기 몸을 관리할 줄 아는 사람은 자기 생활도 관리할 줄 아는 사람인 것이고 그렇게 하려면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열심히 여러분 부인들도 이쁘게 날씬하게 살려고 하면 노력을 얼마나 해야 되는지 압니까?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면 띵띵해져가지고 그 자기 몸 관리하려면 밥 먹는 것도 정말 조심해서 먹어야 되고 운동도 정기적으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피부 마사지도 늘 정기적으로 해야 되고 머리도 잘 만져야 되고 그렇게 되면 아주 사람들 보기에 인상도 좋고 날씬해 보이고 젊어 보이고 좋잖아요. 자기도 좋고 남 보기도 좋고 그렇게 하려면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돼야 되겠다는 애통한 마음이 있어야지. 이 세상의 모든 발전은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발전합니다. 애통하는 마음이 없이 그저 마음에 덤덤하게 있으면 안 돼요. 이번 수능시험 치는 우리 젊은이들도 평소에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서 나 어쩐지 좋은 성적으로 좋은 학교 들어갔던 그 마음이 있어서 애를 쓰고 힘을 쓰고 공부했다면
이제는 수능시험 잘 나와서 좋은 학교 들어가니 얼마나 위로를 받습니까? 그러나 그런 애통한 마음이 없을 사람은 수능시험을 못 치고 삼류대학도 못 들어가고 전문대학도 들어갈락 말락하고 위로가 없습니다. 눈물이 앞서죠. 위로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공짜로 위로가 오는 것은 아닙니다. 위로라는 것은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위로가 와요. 애통하는 마음을 가진 그런 위로가 그런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우리 한국 민족도 지금 이렇게 경제적으로 파산이 이런 것은 국민 전체가 우리도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 있다는 애통한 마음이 있었더라면 쓸데없이 여행 가서 막 수천 달러를 그냥 막 사서 집에 와서 쓰지도 아니할 보석들을 사가지고서 서랍에 가득가득 채워놓고 있는 돈 없는 빚내가지고서 달러를 막 서적기고 하는 이러한 일을 했기 때문에 오늘날 나라가 들통이 난 겁니다. 세상에 한 나라가 이제는 국제적으로 돈 바꾸려고 해도 달러가 없어서 달러를 못 바꿔주는 이런 처지까지 이르렀었으니 창피해도 유품수가 있나요? 완전히 그들 난 나라입니다. 그건 왜냐? 우리 국민들이 애통하는 마음이 없어. 우리가 좀 더 애끼고 좀 더 덜 쓰고 해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드는 적어도 외화 보이고 1천억 달러 이상을 가지고 있는 대만 보십시오. 대만은 꼼짝도 안 해요. 대만은 지금 달러가 남아 돌아가요. 얼마든지 바꾸어 주어서 사업하게요. 그 대만 사람처럼 근금하고 절약하고 애끼고 돈 많이 세입하고 그러니까 꼼짝하지 않아요. 그 적은 나라가 중국 대륙하고 팔씨름을 해도 중국 대륙이 꼼짝을 못합니다. 그런 정도로 힘이 있잖아요. 제가 옛날에 대만에 복음전도를 많이 댕겼는데 요사이는 안 댕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물론 하나님 소명도 떠났지만 둘째로 대만 사람을 만나면 언제나 한국을 비웃어요. 너희 한국말이야. 큰 소리 하지 마라. 우리보다 수입도 국민소득도 반도 안 되고 말이지. 실제 내용은 거지 같은 나라가 뭘 큰 소리하고 돌아다니냐. 거의 대만의 지식인들은 한국을 굉장히 무시합니다. 그런 말을 내 눈앞에는 공원인하게 말하네요. 목사들도. 그 말이 듣기 싫어. 그 말이 들으면 참 마음의 자존심이 상하고 국가적인 열등 의식이 들어와요. 그것이 한 원인이 되어서 그만 대만 집회를 서서히 안 가게 되더라고요. 그건 우리나라 국민 전체가 애통하는 마음이 없어. 우리나라를 선진대일로 올려보자는 그런 애통한 마음이 있으면 우리 정부 요인들도 부정부패 좀 하지 말고 그리고 사업하는 사람도 문어발식으로 사업하지 말고 노동자들도 집단 이주의로 떠들어제끼면서 자기 이익만 도모하려고 하지 말고 국민들은 화사치하지 않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 했더라면 이와 같은 국가 파산 오지 않지 않았겠어요. 지금 위로가 없잖아요. 애통하는 마음이 없어요. 이솝 이야기 보면 여러분 배짱이하고 개인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배짱이는 늘 딩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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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리면서 계속해서 무앗. 가을이 와서 찬바람 불고 낙엽이 떨어지는데 이제는 딩가딩가 하려 해도 나무 잎사귀도 다 시들어지고 이제 죽게 돼. 배짱이가 괜히 구려와서 계세요. 다 떨어진 기타 하나 들고서 따끈따끈한 김이 확 나오고 맛있는 음식 냄새가 확 나오는데 괜히 주부가 나와가 왜 왔어요? 날은 춥고 배는 고프고 올 데 갈 데 없으니 먹을 걸 좀 얻으러 왔으면 당신은 여름 동안에 딩가딩가 하고 놀 때 우리 부부는 자식 새끼들 먹이려고 열심히 땀을 흘려서 우리는 모아놨어요. 이제 추운 겨울이 왔는데 우리 자식 새끼들하고 우리는 따뜻한 집에서 먹을 양식 충분히 있지만 당신에게 나누어 줄 것은 없어요. 가세요. 그러고 개미 주부가 문을 딱 닫아버렸어요. 다 떨어진 옷에 줄 끊어진 기타를 들고서 눈속을 걸어가다가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그 이솝이 이야기한 것 정말 우리를 비유해서 한 말입니다, 여러분. 좋을 때 애쓰고 힘쓰고 노력해놓으면 어려울 때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위로가 옵니다. 좋을 때 놀아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젊고 힘 있을 때 열심히 일해놓으면 나이 늙어서 나중에 힘없을 때 많이 저축해놓고 노후를 편안히 살 수 있잖아요. 젊을 때 노쇠 노쇠 젊어 노쇠 늙어 병들면 못 노르다 그렇지 도대체 어떻게 돼서 그런 말을 합니까? 젊을 때 놀고 놀면 어떻게 해요? 늙고 병들면 이제는 그때는 아주 절단 감상이 나지. 젊을 때는 여러분 여간 고생해도 괜찮아요. 젊을 때는 좀 못 입고 못 살아도 괜찮고 여행 못 해도 괜찮아요. 아주 젊을 때 악착같이 노력해서 저축하고 해서 모아놓고 그 다음에는 60이 넘어 언제 사회 언제 은퇴하게 되면은 그때 이제 남은 여생 한 20, 30년 동안 편안하게 살죠. 사람이 젊을 때 고생하는 것은 추하지 않지만은 늙어서 고생하는 것은 추하다고요. 60이 넘어가 콧물 줄줄줄 흘리면서 이러 등기면 약을 들고 이렇게 되면 아, 젊은 사람은 약을 들고 등기면 다 칭찬스럽죠. 야, 참 잘한다. 늙은 사람에는 리아크 끌고 돌아다니면 아이고 주책이다 주책이야 그렇게 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애통한 마음을 젊을 때 가져야 돼요. 젊을 때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나도 잘 살아보자 나도 편안하게 살아보자는 애통한 마음이 있는 사람은 나중에 늙어서 위로가 오는 거예요. 절대로 애통한 마음 없는 위로는 안 온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애통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후에 위로를 받는다. 이 주님 하신 말씀이 얼마나 합니까? 이 세상 죄악에 너무나 관여한 것을 보고 애통하게 생하는 사람은 천국에 큰 위로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마음속에 애통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애통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그 마음이 오면 막 그냥 애를 쓰고 힘을 쓰게. 우리 누구나 기도해야 될 것은 나 홀로 그 역장님들 좀 애통하는 마음을 주님 주시옵소서. 나 홀로 왔다 갔다 남이 오든 말든 왔다 구역회에 그 가서는 나 홀로 그 역장 세 사람이 만나 앉아가지고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지나기는 뭘 지내 저희가 나 홀로 그 역장에 앉아가지고 조금도 애통하는 마음이 없어. 마음에 애통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한 사람이라도 끌어놓지. 지금 안 되면은 코올리기라도 갖다 놓고 노래를 부르라고. 사탕 좀 사가지고서 나눠주고 코올리기라도 갖다 놓고 어린아이라도 갖다 놓고 좀 노래를 부르라고. 전부 다 휴장만 있고 인디아는 하나도 없어. 그래가지고서요. 뭐가 되겠어요? 애통하는 마음이 좀 있어야지. 애통하는 마음. 우리는 그러잖아요. 이북 사람이면 다 거절하고 뭐 경상도 사람, 뭐 전라도 사람이면 다 거절하는 그런 습성들이 있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교회 안에는요 다 있어요. 백인도 있고 흑인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부유한 사람도 있고 동류들만 있는 데가 아니에요. 동류 결합이라고 그러는데 동류들만 있으면 선교단체예요. 교회는 어린애도 있고 어른도 있고 노인도 있고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도 다 존재하는 데가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신비스러운데요. 서로 다른 사람들이 다른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다른 성격과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서로 격려하고 서로 협력하고 서로 축복하는 연합 공동체가 바로 교회이죠. 근데 자꾸 교회는 요즘에 분열하려고 그래요. 너와 나와 다르면 자꾸 분열하고 가르고 비판하고 그러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부탁하는데요. 비판은 가능하면 하지 마세요. 긍정하세요. 축복하세요. 그렇게 해도 우리 인생이 부족해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미워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래도 진짜 사랑하려면 한번 미워해야 된다나? 그럴 거 없어요. 그냥 사랑하세요. 그냥 사랑하세요.
안식일의 문제는 한두 번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왜 그랬을까? 이게 예수님 당시에 그 사람들 예수님에게 이게 굉장히 중요했던 주제 같아요. 다시 말하면 대부분의 많은 신앙인들이 이런 안식일에 얽매여 있었다는 것이죠. 종교에 얽매여 있었다는 것이죠. 전통에 얽매여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들도 예외가 아니에요. 오늘의 교회가요, 전통과 종교에 매이기 싫어서 처음부터 이 종교와 전통과 교파와 이런 데를 굉장히 과감하게 이걸 좀 넘어서서 교회를, 새로운 교회를 하고 싶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한 20년 지나다 보니까 온누리 교회가 또 전통이 되더라고요. 인간은 어쩔 수 없이 반복하면 전통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기를 부단히 반성하고 자기를 부단하게 개혁하고 자기를 부단하게 이렇게 깨우치지 않으면요, 우리는 어떤 하나의 전통 안에 이게 들어가게 되고 습관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처음에 시작할 땐 다 잘했어요. 근데 나중에 지나가다 보면 자기가 자기의 함정이 되고 자기가 자기의 율법이 되기 쉽죠.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큰 주제가 뭐냐면요, 율법과 은혜예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는요, 왜 예수 믿게 되냐면 너무 율법에 고생을 해서, 종교적인 것도 그렇고 비종교적인 것도 그렇고요. 그러다가 은혜를 만나가지고 눈물을 흘리고 예수를 믿죠. 그런데 3년 안 가면 다 율법으로 돌아가요. 오늘 여기요, 89페이지 그 뒤에 묵상 에세이가 있는데 이 내용이 괜찮아요. 아주 인상적이어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은혜와 결혼하다. 그냥 읽으면 돼요. 뭐 설명할 것도 없어요. 당신과 나는 율법 아래서 태어났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을 때 그는 율법과 결혼했으며 그의 후손인 당신과 나도 율법과 혼인한 상태로 세상에 살게 되었다. 율법과의 결혼 생활은 어떤가? 그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며 내가 하는 모든 일을 계속해서 비판했다. 또한 해야 할 과 하지 말아야 할 일에 대해서 지적한다. 그는 항상 명령하기 때문에 그와 한참을 살다 보면 그 이상 그가 시키는 대로 하기 싫다. 할 수도 없고요. 이런 사람들 참 많아요. 결혼해가지고, 사랑한다고 결혼해가지고, 사사건건 뭐 화장이 잘못됐다, 옷이 잘못됐다, 왜 그렇게 먹냐, 뭐,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말라. 그렇게 그냥 사사건건 따지고 간섭하고 충고하고, 충고 좋아하지 마세요. 이런 사람들, 이 사람하고 어떻게 살겠어요? 이게 율법이에요. 이거 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넌 거기 가라, 거기 가지 마라, 모든 걸 다 간섭하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에요. 사실 우리들의 결혼 생활이 다 율법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피곤한 거예요. 서로 지친 거예요. 사랑해서 결혼해가지고서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감옥살이를 하는 거예요. 자, 이게 그 소리예요. 하지만 우리는 불행하게도 죽음 이전까지 율법과 혼인해서 벗어날 수 없다. 율법은 결코 죽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없어 보인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셨고 결국 아담 안에서 율법과 결혼한 옛사람은 죽었다. 우리는 죽음을 통해 새롭게 태어났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예수님과 혼인한 신분이 되었다. 이제 이때부터 달라진 거예요. 내 남편이 율법이 아니고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은 나만 보면 좋대는 거예요. 너는 보배롭고 존귀하고 아름답고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약점도 없고 단점도 없고 실수도 없고 그냥 좋은 거예요. 쪼다같이 그냥 아름다워. 이게 율법,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와 결혼은 율법과 결혼과 비교하면 차원이 다르다. 은혜는 우리를 보고 기뻐하며 우리에게 사랑을 쏟아붓는다. 은혜는 우리를 바라보며 감탄한다. 우리가 무엇인가 해야 할 때도 은혜는 신실하게 함께한다. 그러나 이런 진리를 모른다면 우리는 율법을 다시 찾아가 해야 할 일을 말해달라며 그와 관계를 그리워하게 된다. 이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어떤 사람과 남녀가 결혼했는데 둘이 막 율법에 율법 결혼해서 싫어. 막 따지고 긁고 요구하고 명령하고 막 힘들게 하니까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도망을 가서 어떤 딴 여자를 만났어요. 그 여자는 천사야. 그래가지고 이 여자는 너무나 힘들고 도망간 그 여자는 또 너무 좋은 거야. 근데 그 여자는 또 어떤 여자냐? 그 여자도 도망 나온 여자야. 그러니까 사람에게는요, 사람에게는 이렇게 보면 좋은 점이 있고 이렇게 보면 싫은 점이 있고 그래요. 근데 뭘 보느냐 이거예요. 좋은 점을 보셔야 돼요. 그럼 연애하기 시작해요. 좋은 점을 보기 시작하면 그를 존경하게 돼요. 그런데 그래서 눈은 반만 뜨고 사세요. 이렇게 눈을 완전히 뜨고 살면 괴로워요. 좀 못 본 척하고 못 들은 척하고 못 알아들은 척하고 그냥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존경하고 격려해주고 축복해주면요 못 살 사람 하나도 없어요. 율법하고 사느냐 은혜하고 사느냐 이거예요. 여러분이 은혜하고 사는 사람들은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눈물이 난다고 말합니다.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대해주니 고맙다고 말합니다. 나 같은 사람. 그러나 율법하고 사는 사람은 신경질이 나요. 바짝바짝 스트레스가 쌓이고 신경질이 나고 화가 나고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조금 더 읽고 있겠습니다. 우리는 은혜와 결혼했다. 무엇보다도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율법이나 규칙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은혜다. 괜찮죠? 예, 이거 괜찮은 말이에요. 자,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율법이냐 은혜냐, 안식일이냐 사람이냐, 똑같은 거예요. 안식일 날 예수님 앞에 수종병, 수종병은 고창병, 궤양병, 입 썩는 병 뭐 이런 거예요. 뇌출혈병 같은 거예요. 3절 예수께서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물으셨어요.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으냐. 이 얘기는 이미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벌써 예수님을 시비하려고 하는 것을 아시고 예수님 먼저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안식일에 병 고칠 거냐 말 거냐. 사람들은 입을 다물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난 참 예수님이 좋아요. 이럴 때는 병을 딱 고쳐버려. 얼마나 멋있는지. 어떤 때는요 오르면 그냥 해버리세요. 뭐 이것저것 생각할 거 없고 오르면 하셔야죠. 예수님 병을 딱 고쳐요. 욕먹을 걸 알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죠. 5절 너희 중 누구든지 자기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지면 안식일이라도 당장 끌어내지 않겠냐? 내 거면 안 하겠냐? 이게 남의 거니까 그렇지. 네 자식이면 안 그러겠냐? 남의 자식이니까 자꾸 이론을 세우고 그렇지. 자기 자식이 사형수인데 저놈 죽이라고 말해요? 아니에요. 사형수를 가진 어머니는 울면서 그래도 제가 자랐을 때는 착했어요 이렇게 한마디 해요. 끝까지 변호하고 변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변명하세요. 끝까지 내가 살인을 했어도 변명해 주시고
내가 예수님을 배신했어도 예수님은 내 편이 되셔서 나를 보호해 주세요. 변호해 주세요.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세요. 여러분이 그분이 두 눈 부릅뜨고 보면 우리가 설 자리가 어디 있어요? 국물도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한쪽을 안 봐주시니까 내가 살아있고 숨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우리는 사랑받는 사람들이에요. 괜찮아요. 그만하면 잘생겼고요. 그만하면 괜찮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예수님을 신랑으로 모시고 은혜의 삶을 사십시오. 좋은 점을 보세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어떤 사람은 너무 자기 자신에 대해서 혹독한 사람이 있어. 너무 힘들어. 완벽주의자들. 예? 너무 자기 자신을 엄격하게 다루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요. 다 손펴보세요. 괜찮다. 괜찮다. 너 잘하고 있어. 쓰러졌지만 또 일어나라. 쓰러졌지만 또 일어나라. 실패했지만 또다시 회복해라. 나는 널 사랑한다. 난 널 믿는다. 난 너를 기대한다. 다시 해라. 내가 너에게 기회를 다시 주마. 아멘.